네, 안녕하세요. 두 페이지 영문법. 오늘 조동사의 오늘이 아마 마지막이 될것 같습니다. 조동사 편 중에 오늘 마지막 조동사들 need, there, used to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eed는 그 영국식과 미국식이 있죠, 그렇죠? 영국식은 이제 의문문에서 저 의문문 그다음에 부정문에서 의문문이나 부정문에서는 조동사로 씁니다. 이렇게. 그래서 need I sign up? 아, 내가 등록해야 할 필요 있습니까? sign up이라는 건 등록하는 거 말하는 거죠. 그렇죠? 참고로 sign up 하고 sign in 뭐막 같이 쓸 때도 있는데 엄격하게 구분하면요. Register라는 등록은 처음에 등록하는 건 이거예요. Register는 sign up이에요. Sign up. 그다음에 이제 뭐 어디 회원 등록하고 무슨 뭐 클래스 가서 갈 때마다 이렇게 와서 출석 체크하고 뭐 이런 거 있죠? 그건 sign in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좀 그렇게 구별해서 쓰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need I sign up? 나 이거 등록해야 됩니까? 네. 그랬더니 you need not sign up. 당신은 등록 안 해도 됩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건 지금 영국식이었어요. 그럼 이걸 미국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need를 그냥 일반 동사 취급하면 되니까 이건 어떻게 하면 돼요? Do I need 하면 되겠죠? Do I need 하고 여기다 쓰겠습니다. Do I need? 그다음에 to 정서로 sign up을 써야 되겠죠. Do I need to sign up? 이렇게 되겠고요. 이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 부정문은 you don't need to 하면 되겠죠. You don't need to sign up.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he needs to sign up. 그럼 뭐예요? 이거는 이제 긍정 평소문에서는 need를 다 본동사 취급합니다. 그럼 미국 저 뭐냐 미국식이나 영국식이나 똑같습니다. So he needs to sign up. 자, 요 경우에는 이 본동사가 됐으니까 3인칭 단수에 s가 붙었죠. 그러나 이 조동사로 쓰이는 경우에는 3인칭 단수 뭐 이런 거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need, will, can 이런 것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볼까요? She need not have hurried if she had got up early. 그러면 이거 좀 느낌이 뭐 같아요? 이거는 보면은 그녀가 이게 지금 가정법 같지 않습니까? 그녀의 가정법이 had plus pp가 왔으니까 일찍 일어났었었다면 she need not have hurried. 서둘러 필요가 없었을 텐데 그런 얘기니까 서둘렀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need에다가 have 플러스 완료 have pp가 와서 지금 이 시제와 일치시킨 거죠, 그렇죠? 이 시제와 일치시켰어요. 그래서 과거에 대한 사실의 반대. 그러니까 서둘렀던 얘기죠. 서둘 필요가 없었을 텐데 서둘러야 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석하실 수 있으면 되겠고요. 여기서도 조동사로 쓰인 겁니다. 그런데 다음 문장을 볼까요? She did not need to hurry as she had plenty of time. 그녀가 시간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녀는 서두를 필요가 없었다. Did not need to 서두를 필요가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So did not need to는 네, 여기서 그냥 미국식으로 저 그러니까 부정문에 부정 미국식으로 된 거죠. She did not need to hurry. 예, 그렇죠.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need에 대한 거는 뭐그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there로 갑니다. There는 There he tell you such a thing? 그랬어요. 이것도 이제 이건 영국식의 개념이죠, 그렇죠? There가 조동사로 쓰여서 There he tell you such a thing? 걔가 너한테 그렇다 그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이때 there는 의미가 뭐예요? 감히 뭐뭐하다 이런 뜻이죠. 감히 뭐뭐하다. 감히 그가 너에게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이건 영국식이니까 이것도 역시 미국식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예. 그러면은 does he가 되겠죠, 그렇죠? Does he there? 근데 사실은 시제적으로는 이게 좀 사실은 대여에는 시제가 잘안 나타나기 때문에 말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does보다는 did가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did he there to가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Tell such a thing 이렇게 되겠죠. Did he there to such a thing 이렇게 보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에 he dare not, he dare tell you such a thing. 역시 영국식이죠. 왜냐면 부정문에서는 대여가 조동사처럼 쓰였어요. 그래서 보면은 미국식은 이렇게 본동사가 이게 그 원래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에 투부정사가 붙게 돼 있어요. 그렇죠? 미국식은. 근데 영국식은 조동사로 쓰이다 보니까 투부정사를 안 쓰죠. 그렇죠? 예, 그 차이가 좀 크게 나타나는 거 알아두시고요. 왜냐면은 미국에서는 대여를 본동사 취급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So he dare not, dare not을 줄이면 daren't로도 씁니다. 그렇죠? He dare not, daren't tell you such a thing. 예. 감히 너한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 있죠. 그렇죠? 그래서 he didn't, 이거는 사실은 의미상으로는 현재로도 가능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좀 이런 거는 상황에 따라서 ambiguous, 영어에서 ambiguous란 말이 있어요. 그렇죠? 이제 앞으로 좀 많이 알아두셔야 될 편인데요. 이제 앞으로 수준이 점점 높아져가는 영어를, 우린 또 우리 라이딩을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수준 높은 독해에서 ambiguous한 거를 피하게 하는 그런 거를 아는지에 대한 문제를 낼 때도 이런 기준으로, 그러니까 한국말에 애매하다와 모호하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논리학에 나오는 거면 논리학에서 이렇게 뭐 우리는 보통 우스갯소리로 뭐 애매모호 뭐 이런 장난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사실은 이게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논리학에서 애매하다와 모호하다가 다른 겁니다. 모호하다는 vague의 영어로 하면 vague. 그렇죠? 간단하게 뭐좀 빗나가는 얘기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애매하다라는 거지, ambiguous하다라는 거는 한 문장을 놓고 두 사람이 다른 해석이 가능한 거를 ambiguous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A로도 해석될 수 있고 B로도 해석될 수 있는 게 같은 문장인데 그럼 안 되겠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제 명사형이 ambiguity인데 이런 ambiguity를 가지고 있는 문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그래서 어떤 단문이 이렇게 나올 때 단문 자체로는 그 커뮤니케이션 전달에는 좋은 게 아니죠. 왜냐면은 이게 ambiguity가 당연히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 주변에 어떤 그 다른 주어진 정보, given information이 없으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assumption이라고 그러죠. 어떤 가정돼 있는 거, 숨어 있는 가정. 이거 엘세 시험이나 GRE 시험에 굉장히 이런 걸 아는지 많이 따집니다. 그 로지컬 리즈닝이나 이런 거 공부할 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지금 뭐 기초 부분에 나왔다고 해서 갑자기 어려운 걸로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수준이 점점 높은 곳을 향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모호하다라는 건요. 이제 우리 굳이 논리학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명제로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프레미스가 안 되는 거예요. 명제가 아니에요. 프레포지션이 아닌 거죠. 그렇죠? 프로포지션이 아닌 거. 명제로 성립이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기준이 없는 거니까 모호하다라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꽃은 아름답다.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물론 아이 꽃은 아름답지 모든 사람이 그런다.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거가 이제 모호한 거면 바다는 깊다 이런 어떤 기준이 없는 그런 거를 명제로서 성립이 안 되는 거. 이제 수학적인 얘기죠. 그래서 논리학은 수학이 하는 한 축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수준 높게 공부를 하게 되면은 아시게 되고 그 부분은 꼭 영어를 공부하지 않아도 이제 대학원 쪽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그런 분야입니다. 예. 꼭그 논리학 전공자만이 아니라 이 정도의 수준은 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에 그뭘 설명을 하려고 했어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보면은 대어는 여기서 지금 시제상으로 여기는 지금 대어가 과거 현재를 굳이 이렇게 need처럼 구분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는 그런 얘기를 감히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과거가 더 자연스러울까요? 아니면 감히 그런 얘기를 할 리가 없다, 하지 않는다, 현재가 나을까요? 그건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고요. 어쨌든 두 가지로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이거를 미국식으로 바꾸면 He did not dare to 그러면 되겠죠. He did not dare to. He does not. 이거 그래서 여기 두 가지 얘기니까 현재일 때는 He does not으로 하면 되겠고요. Does not. 그렇죠? Dare to. 과거라면 he did not dare to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he dares to insult his teacher. 감히 그가 선생님을 모욕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dares는 여기서는 본동사예요. 본동사이기 때문에 조동사로 안 쓰이는 거는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he dare to his teacher. 예, 이거는 이제 본동사니까 과거가 직접 돼서 he dare to his teacher. 예, 여기서는 이제 시제가를 표현할 수 있죠. 본동사는. 그래서 그의 예, 그 선생님께 아주 대들었다. 뭐 그런 의미로 쓰면 되겠습니다. 여기 사실은 dare to insult가 들어가면은 모욕을 한 걸로 아마 그렇게 하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게 아마 좀 제가 빠뜨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he dared to insult his teacher. 이건 과거고 이건 현재고 그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dare에 대한 얘기를 그 정도로 하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used에 대한 공부인데요. used는 이제 과거의 어떤 습관 또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또는 과거의 사실 이렇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 used to play tennis every weekend. 그러면 이게 뭐 있어요? 예, 나는 매주말에 매주 테니스를 치곤 했어, 뭐 하곤 했어. 그러니까 무슨 뜻이 숨어 있냐면 더 이상 지금은 안 한다의 의미입니다. 지금은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지금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used to. 그래서 이거는 습관이죠, 습관.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배운 would, 어떤 책에서는 would와 과거의 습관인 would와 used를 그냥 똑같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좀 엄밀히 구별을 하자면 이거는 불규칙적인 습관입니다. 이건 규칙적인 습관이에요. 그거는 뭘 보냐면요. 여기서 이제 의미상으로 매 주말마다 뭐 했다 이런 건 이제 좀 규칙적인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좀 물론 여기서 would로 써도 되긴 되지만 여기서는 이제 마치 규칙적으로 한 것처럼 한 거기 때문에 used가 더 자연스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It used to be thought that the earth was flat. 예, 이건 뭐겠어요? Used to be thought that 이거는 사실 이때 꿈은입니다. 사실 이때 꿈은 기억나시나요? 예, 이때 꿈은 언제 한번 했어요. 근데 그것이 이때 꿈에는 이제 수동태형. 원래는 It was 단순하게 It was thought that the earth was flat. 예, 이렇게 된 거를 그렇게 생각되었었어.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 과거로 이 상태로 놔두면 지금 우리는 물론 이거에 대한 이 얘기가 뭔지 알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그게 숨어 있지만 used는 지금 이 was보다는 분명히 지금 그렇게 생각이 안 된다라는 게 내포된 거예요. 그렇죠? It was thought that the earth was flat. 그러면 옛날에는 지구가 평평하다라는 거라고 생각되었었어. 그러면 지금도 그렇게 생각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이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확실치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it used to be thought that the earth was flat 이렇게 used to를 쓰게 되면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과거에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었었지. 그렇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게 숨어 있는 거예요. 유스트는.
자,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좀 배운 게 이미 또 이때 구문도 있다라는 거, 이때 구문이 있다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셔가지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거를 그냥 단문으로 고쳐라. 그럼 예를 들어서 the earth가 앞으로면 돼요. The earth used to be thought to be flat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죠? 네, 말로만 해드렸어요. 근데 거기 이때 구문이라는 챕터에 가시면은 아 무슨 얘기인지 확인합니다. 다시 한번 이걸 단문으로 고쳐라든 the earth used to be thought to be flat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능동으로 고쳐라면 되게 they used to think 이렇게 됩니다. They used to think that the earth was flat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때 구문에 대한 복습을 좀한번더 해봤고요. 자, 이때는 유스는 뭐에 낸 거예요? 사실에 대한 거죠. 사실. 과거의 사실. 자, 그 다음에 There used to be a village around here. There used to be a village around here. 이때 used는 뭘까요? 옛날에 여기에 마을이 있건 있었지. 근데 지금은 마을이 없단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뭐댐 같은 거, 뭐 댐을 이렇게 만들려고 그러면 댐을 그걸 탁 막으면 마을이 없어지잖아요. 뭐 이건 그런 경우 뭐 이렇게 배를 타고 뭐 호수의 한가운데로 가면서 Oh, there used to be a village around here. 여기 마을이 있었어. 뭐 이런 얘기를 할수 있는 그런 경우니까 지금은 더 이상 없는 상태의 경우입니다.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Did he used to visit you once a week? 근데 이것도 역시 이제 의문문이죠. 그렇죠? used를 본동사 취급을 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once a week? 일주일에 한번 방문하곤 했니?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더 이상 안 하는 건 알고 있는데 옛날에 그렇게 방문을 하긴 했었니?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근데 이것도 역시 use it로 해도 됩니다. 근데 이건 좀 굉장히 올드한 방식이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예. 그러니까 used, 그러니까 there나 need처럼 영국식으로는 지금 많이 사용 안 하고 있다는 거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과거 아니 의문문을 표현하려고 그러면 do로 써라. 그래서 did they used to. 그다음에 과거의 습관이다 보니까 과거 다 과거의 습관 상태 사실이다 보니까 do를 쓸 일은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 did로만 쓸 거라는 거 생각하시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이제 또 did가 그러니까 부정일 때 used를 부정할 때 did로 did not으로 하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He did not used to visit me once a week. 그렇게 나를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하지 않았었어. 그런 얘기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he used to visit me once a week. 이거는 이제 위에 있는 문장을 예, 그러니까 부정문을 갖다가 얘가 used가 그 조동사처럼 여기처럼 이제 올드한 거죠. 이게 또 올드한 거. 지금은 그렇게 안 쓰는 그러니까 he did not used to를 더 많이 쓰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이런 표현이 옛날엔 쓰였다. 근데 이렇게 undesirable 좀안 쓰는 방향으로 문법적으로 broken이라고까지는 얘기는 못 하겠는데 어쨌든 좀 올드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she did not seem to get used to handling the new machine. 이게 좀 어려운데 또 did not seem to는 그냥 뭐뭐인 것 같다 seem이 뭐뭐인 것 같은데 not이 붙었으니까 인것 같지 않았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seem이라는 게 들어간 거예요. She did not seem to 그다음에 get used to예요. 여긴 그냥 used가 아니라 get used to입니다. get 대신에 be를 써도 되죠. 그렇죠? 그래서 be used to, get used to 발음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used 동사원형 아 이게 참 그다음에 get used 동사원형 현재 이건 뭐 같아요? be accustomed to be accustomed to 동사원형 oh I'm sorry 이거 동사원형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ing가 와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ing입니다. 투부정사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너무 제가 큰 실수였네요. 네. ing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옵니다. be used to, get used to, be accustomed to 다음엔 ing가 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ing예요. ing입니다. 예. 그래서 동명사가 와야 돼요. 뭐뭐에 익숙하다. 뭐뭐에 익숙하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she didn't seem to 뭐뭐인 것 같지 않았다. 뭐 같게 used to handling the new machine 새 기계를 조작하는데 익숙한 것 같지 않았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 그냥 used to 하고 다릅니다. 그냥 used to 이 지금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수고예요. get used to, be used to, be accustomed to 이렇게 예, 그다음에 동명사가 와야 되는 예, 그걸 해야 되고 그래서 익숙하다의 뜻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this is the thing he used to make the machine work. 이건 뭘까요? 여기도 지금 used to가 있어요. 이거는 왜 놨을까요? 이건요, 보시죠. This is the thing. 이게 그거야. 그 다음에 여기 대시 생략됐어요. 관계대명사 줄. That he used. 그가 사용한 거래, 그게. 이거죠, 이거가. 예. 근데 뭐 하려고? To make, 보세요. 지금 used to, 그 다음에 이게 동사가 왔어요. 저 동사 원형이 왔어요. 그러면 be used to, get used to인 줄 알았는데, 야, 옆에 또 be도 없네요, 그치, 여기. be나 get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 이건 익숙하다는 분명히 아니네. 그러면은 습관으로 봐야 되나? 습관. 그걸로 보려고 그랬더니 해석을 해봅시다. Used to make the machine work. Make 사역동사죠. 예. 그다음에 목적어 같고 이거는 앞에 원래 to가 있어야 되는데 얘가 사역동사이다 보니까 없어진 거죠. 그 기계가 작동되게끔 하는데 사용한 그가 사용한 아 이건 그냥 원래 유즈에 원래 유즈 사용하다에 본동사로 쓴 거예요. 그다음에 이 투부 정사는 이 투부 정사는 투 정사의 부사적 인용법에 뭐겠어요? 목적 뭐뭐하기 위하여 뭐뭐하기 위하여의 뜻인 투부 정사가 온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used는 이세 가지 경우를 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조동사로 쓰이는 used, 과거의 습관이나 상태나 사실을 나타내는 used를 비교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be used to, get used to, be accustomed to의 뭐뭐에 익숙하다라는 뜻의 그 used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하다, 일반 동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용하다, 그것도 또 알아야 되는 그런 복잡한 겁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언제 한번 질문을 받아서 그 설명을 한게 있어요. 한번 가봅시다. 그게 네, 그 천번 영어 제가 그 우리 지금 이 유튜브 밑에 자세히 보면 다 링크가 걸어져 있습니다. 거기도 오셔서 자주 보세요. 그래서 이건 제가 옛날에 예, 이건 사실 뭐 17년으로 돼 있지만 사실은 17년은 아니에요. 저 이게 굉장히 오래전에 해온 거를 제가 이게 다시 정리한 건데요. 누군가 질문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해커스 있죠? 거기에 이제 사이트를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들어가서 보다가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질문을 하면 여기가 설명한 게 있어요. 근데 그 설명한 게좀 잘못됐거나 아니면 좀 부족하거나 그러면 돼가지고 거기다 답도 다시 이제 달아주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냥 지나치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하다가 말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뭐 좋은 기억이 없어가지고 그냥 제 사이트에다 지금 이렇게 차로 이 원래 천번역의 블로그를 만들게 된 동기가 이 그것 때문입니다. 사실은. 어쨌든 그래서 지금 보면 이 문장을 볼까요? Assuming the appearance of unplayable. 예. Plate은 원래 이 구개, 그러니까 이 천장 같은 그 연구개 이런 게 플레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반과 관련된 단어인데 playable이면은 아 이게 혀인가요? 어쨌든 뭐 미각 맛과 관련된 단어예요. 그래서 뭐 맛있고 근데 맛있는 게 기분 좋은 거잖아요. Unplayable 하면은 불쾌한 겁니다. 불쾌한 거 맛이 없거나 좀맛 쪽이지만 어쨌든 불쾌한. 그다음 toxic 유독하고 독성이고 dangerous 위험한 동물 그렇죠? 근데 appearance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불쾌하고 독성이 있고 위험한 동물의 모습을 assume한대요. assume이라는 거는 가정하다의 뜻도 있지만 뭘 떠맡다, 떠안다의 뜻이에요. take on이 생겼나요? take on. 예, 지금 이상하게 여기에서는 이게 판서가 안 되네요. 이게 지금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나타나지도 않고 그러네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게 assuming이라는 동명사가 주어가 됐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is가 본동사죠. 저희가 지금 이 is가 좀 끊어졌는데 잘못 타이핑 이상이 돼가지고 is one method 한 가지 방법이래요. 한 가지 방법. 그런데 이 여기 또 대시 생략됐죠. method 다음에 that some mimics 이때 mimic이라는 거 원래 mimic이 뭐예요? 흉내내다 동사죠. 근데 여기서 지금 some mimics가 된거 보니까 이거 지금 동사로도 봐야 되나? 근데 use가 또 있어요. 아 여기선 지금 아 이게 아주 문제네요. 그래서 그냥 명사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명사로 봐서 미믹이 명사를 하면 미믹이 흉내내는 건데 명사 흉내쟁이 흉내내는 사람 뭐 동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 중에 자기 변화하는 거 있죠. 이렇게 모습을 변화하거나 카멜레온처럼 색깔을 변화하거나 누군가를 이렇게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흉내쟁이 그런 동물들이 그다음에 use 이거는 본동사의 use예요. 사용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to 정사 to deceive 유혹한다 이거죠. 이게 속이는 거죠. deceive는 속이는 거. predators는 이제 약탈자 그뭐 육식동물 그러니까 자기 적이죠. 적 into assuming they are undesirable prey 이때 데이는 누구겠어요? 이 미믹스겠죠. 그러니까 이 흉내쟁이 그 동물들이 undesirable 그게 뭐 이렇게 좋은 먹이가 아니라고 가정하게끔 생각하게끔 강자들 강자로 하여금 그렇게 생각하게끔 속이기 위해서 그 흉내쟁이 동물들이 사용하는 한 가지 방법이 뭐래요? 자기를 그러니까 모습을 갖다가 appearance 자기 모습을 에이 맛없고 또는 뭐 독성이 있어 보이고 독뱀처럼 그다음에 좀 위험한 그런 동물의 모습으로 뛰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어스밍은 어떤 모습을 띠는 거고요. 여기 어스밍은 가정하는 거,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예. 뜻이 다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떤 학생이 더 유스트는 뭔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죠. 세 가지로. 우리 지금 다 배웠잖아요. 유스트가 세 가지로 볼될수 있다. 근데 원래는 엄밀히 말해서는 여기 D가 붙은 유스트죠. 그렇죠? 그래야 조동사로 쓰인 유스트는 항상 뒤로 D가 붙어 있어야 되니까요. 근데 어쨌든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 가지로 생각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다 원래 동사 지금 여기에서 쓰인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해드렸고요. 뭐 예문도 드렸고요. 그래서 굉장히 자세하게. 그래서 두 번째는 be used again used. 그래서 이제 이때는 발음도 말이죠. 이때는 투가 투 이렇게 발음 안 하고 터, 터. 이 샤라는 발음이 나중에 발음에 대한 강의를 언제 한번 할 텐데요. 우리나라 말에 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말에 어를 아주 약하게 발음하면. 근데 오히려 발음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러면 돼요. 그냥 아니면 이렇게 나오는 이런 것도 강한 거예요.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샤라는 거는 발음이 없는 겁니다. 그냥 씹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그런 식으로 발음에 대한 자세하게 제가 발음 강의를 잘안 합니다. 왜냐면 뭐 원어민 제가 원어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어민이 아니니까 잘안 하는데 그래도 이제 그제 발음이 그렇게 나쁜 발음은 아니거든요. 이 코리안으로서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좀뭐 예, 미국에서 1세대란 말이에요, 그렇죠? First generation이에요. 그러니까 좀 one and half generation보다는 발음이 그렇게 좋진 않죠. 그러니까 이제 one and half라고 그러면은 중2 이전 때, 그 14살 이전에 온 학생들. 그러니까 뭐 물론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1.5 generation 해줄 수 있어요. 왜냐면 9학년생들 가리키다 보면은 영어 아주 잘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문법은 좀 약해도. 그러면 정말 언어적으로 발음이 정말 좋은 아이들도 있어요. 아니면 이제 성인들도 또 대학생들 중에도 이제 고등학교 때 와서 이미 발음이 좋은 사람이 있고 발음이 좀안 좋은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컨 제너레이션도 이제 당연히 제가 못 따라가죠. 그렇죠? 그래서 발음은 제가 이제 강의를 많이 안 하는 편입니다. 사실 이것도 다 영어로 강의를 할수 있어요. 근데 언제 한번 해볼게요. 근데 내가 굳이 영어로 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냐면 커뮤니케이션 저도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도 영어로 강의를 많이 했어요. 입시 학원에서도 영어로 강의 많이 해봤고 토플 학원에서 강의를 많이 해봤는데요. 기가 막힌 게 제가 영어로 강의한 날에 그 내용을 50% 알고 있는 학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로 강의하는 거를 포기하게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건 뭐야?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확실하게 자기 걸 확실하게 그 시간에 작은 노력으로 빨리 이해시키면 그게 make the most of, maximize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예, 물론 이제 그게 회화적으로 자꾸 그런 영어의 발음으로 영어로 자꾸 이렇게 그 수업을 듣다 보면 이제 리스닝도 늘고 더 많이 느는 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또는 또뭐 잘하는 것처럼 뭐 영어로 강의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저는 항상 제가 한국에서 공부했을 때의 당시를 생각을 해요. 아, 내가 이런 강의를 옛날에 이런 식으로 영어로 들었었다면 어땠을까? 내가 지금 더 잘할 텐데. 왜냐면 내가 요즘 미국에서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한국에서 대학도 다 나오고 직장 생활하다가 30대 중반에 여기 왔기 때문에 제가 미싱한 게 많죠, 그렇죠? 생활적으로도 대학 때온 거하고 여기서도 그래요. 고등학교 때온 사람, 그다음에 그러니까 물론 중학교 이전에 온 사람, 14살 이전에 온 사람, 그다음에 또 아주 저학년 때온 사람, 그다음에 14살 때그 전에 온 사람, 이제 고등학교 때온 사람, 그래서 고등학교를 다닌 사람, 그다음에 여기서 대학교 1학년 과정을 한 사람, 아니면 트랜스퍼해서 이제 3학년서부터나 2학년서부터 다닌 사람, 그러니까 그건 English 101을 안한 사람들이에요. 막 그런 거, 그거 그 수준마다 다 제가 보면 영어에 발음서부터 다, 물론 발음은 좀 사람마다 그저뭐저 탤런트에 따라서 발음이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아닌 경우도 있는데 지식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좀 수준이 금방금방 딱 차이가 져요. 그다음에 이제 대학원부터 온 사람들이 굉장히 제 세대에는 많죠. 거의 그런 사람들은 영어를 안 하고 삽니다. 그래서 참 그런 게 가슴이 아픈데. 예, 아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아는 거는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과 하는 영어에 대한 얘기를 제가 자꾸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겁니다. 어쨌든 말이 길어졌어요. 그래서 좌에 대한 어떤 발음에 대한 강의를 좀안 하긴 하지만 아마 하나 정도의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혹시 이제 저같이 저도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지 않게끔 해줄 수 있는 그런 동영상을 하나 만들어 볼까 생각 중이고요. 최근 뭐 I'm not used to driving at night 이거는 익숙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한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게 세 번째 지금 오늘 한 과거의 습관 뭐 상태 여기 지금 사실은 빼먹었네요. 근데 어쨌든 뭐 상태나 뭐하고 비슷하게 같은 걸로 넣어서 아마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쪽도 관심을 가지시고. 여기에는 사실은 지금 우리가 공부해왔던 그런 것보다는 수준이 많은 예문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GR이나 토플 그에 관한 질문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알려드리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으로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이제 조동사가 끝났어요. 그리고 조동사 끝으로 아마 지금 제가 그 주요 요소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런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동사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한번 뒤로 다시 돌아가셔서 동사의 중요성에 관한 앞에 동영상 다시 한번 쭉 보시고요. 제 강의는 좀 이렇게 길어진 것도 있지만 짧은 것들은 자꾸 반복을 해서 가지고 자꾸 짧게 한 이유는 있습니다. 자꾸 반복하라고 그런 거예요. 어떤 강의는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어떤 강의는 설명보다는 그 부분을 자꾸 봐서 자기 걸로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생각한 것들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조동사편은 이렇게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계속 좀 지체를 많이 했는데 사실은 조동사 강의도 그냥 몰아서 그냥 대충 이렇게 뭐 그렇게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세부적으로 다 나눠서 할 필요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한번 쭉 정리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다각 조동사들을 나누어 봤고요. 참고로 제 강의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누군가 질문했어요. 그 카톡 질문방에 누가 질문을 해주셨는데 아마 그것도 지금 설명 답변 동영상을 곧 만들 겁니다. 요거 끝나고. 근데 좀막 틀렸어요. 그런 거 보니까 이게 뭐 제가 최근에 강의를 좀 많이 안 하고 뭐 학원 강의를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생각이 많이 접해왔던 그런 문제 유형이 아닌 것들을 딱 만나면 그다음에 내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쓴 그런 영어 기준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틀리는 얘기도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질문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제가 완벽하다는 얘기 안 합니다. 저도 틀리고요. 많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좀 질문할 수 있는 공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질문 꼭 하시고요. 예,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